요 연립 방정식에 해가 없을 때, 지금 해가 없는데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거든. 해가 없을 때 비가 온다고, 비가. 밖에 비가 너무 많이, 해가 없을 때 구하는 건데, 일단은 얘가 조건을 맞춰줘야 되거든. 지금 이거는 모르니까 조건 맞출 수가 없고, 이것도 모르니까 조건 맞출 수가 없어. 얘를 맞춰줘야 되는데, 맞추려고 하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이렇게 되지. 여기도 마이너스 3을 곱해주고, 여기도 마이너스 3을 곱해줘야 돼. 맞나? 이 조건 맞췄을 때, 해가 없으려고 하면 얘는 같아져야 돼. 마이너스 3a는 6이 돼야 되거든. 그럼 a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요거 맞아. 그 다음에, 이것까지 같아져버리면, 해가 무수히 많은 쪄죽는 날씨고, 해가 없으려고 하면은, 2b가 마이너스 12가 되면 안 된다. 비가 오듯이 이렇게 착. 이게 되면 안 된다. 비가 온다. 이렇게. 해가 없을 때 비가 온단 말이야. 해가 없을 때 비가 온다고. 비가 온다고 재미없나? 그럼 b는 마이너스 6이 아닐 때, 이두 개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이 연립 방정식이 해가 없을 때야. 해가 없을 때인데, 일단은 맞출 때, 잘 봐야 돼, 이거. 완전히 드러난 놈이 똑같아진 상태에서 나머지 조건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하지. 무슨 말이겠나? 중학교 2학년 학생들 반드시 기억해라. 여기까지 하자.